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. 오늘은 드라이브 탄도, 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. 하나는 머리, 하나는 무릎, 어깨. 자, 두 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뱀샷이라고 그러죠. 탄도가 안 뜨고 앞으로 그냥 조르륵 가는 것을 뱀샷이라고 해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도가 좀 나야 거리가 납니다. 첫째, 머리. 머리는 항상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기 바랍니다. 왼쪽 눈으로 공을 보시고 하프 백까지는 그런 헤드를 좀 봐도 됩니다. 그럼 머리가 약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. 한 5cm 정도 싹 따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뒤에서 몸을 스윙이 나옵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머리 따라가서 뒤에서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오른쪽 우측 어깨, 우측 어깨가 어디에서 했을 때 임팩트 들어가면서 공을 보고 누워라라고 표현해. 누워라, 이런 식으로 누워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돌아보면 공 머리를 땐 이 탑이 나는 거죠. 자, 공을 보고 누워라. 자, 우측 어깨가 백탑에서 들어가면서 공을 보고 누워야 돼. 이렇게 누워줘야 돼. 벌어지면서 왼쪽 밀고 공 보고 누워라. 정지를 하면 두 가지. 골프에서 보통 머리만 하나 잡고 있어도 50%를 끝났다라고 표현합니다. 자, 머리 잡고 들어가면서 우측 어깨 누워라. 그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탄도 띄우고 거리들 많이 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머리 잡고 누워라. 머리 잡고 누워라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머리 잡고 누워라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드라이브 샷에 좋은 탄도와 좋은 비거리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도 날씨 더운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